이제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는 68세 여왕이고 팔피테이션 30년 전부터 팔피테이션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2개월 전에 악화돼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과거력으로는 하이퍼텐션 DMD3 비대면 외 특이 사항은 없었고 CT에서는 미니멀 CAD 그리고 에코 카디오그래피 상에서는 약간의 LA 엔라즈먼트 외에는 다른 스트럭처럴 하트디지즈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아웃사이드 EKG입니다. 아웃사이드 EKG에서 이제 2, 3 AVF 임페리얼이 돼서 임페리얼 6를 가지고 있고 V1에서 LV 비몰보러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아웃플로 트랙 타키카디아를 일단 처음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트는 98회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11리드 EKG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에 레이트 72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홀터를 시행했고, 벤트리클 엑토피는 한 34% 정도 버든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드밀 테스트를 시행을 하였고, 트리드밀 테스트에서 이제 그 레스팅 상태에서도 넌서스테인드 타키카디아가 확인이 되었고, 엑서사이즈 스테이지 1에서도 PVC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시행한 EKG와 모폴로지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맥시멀 인텐시티 엑서사이즈 단계에서는 PVC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트리트먼 테스트 이제 레스팅 그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다시 PVC가 나오는 것을 동일한 PV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피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이제 그리드 카테터와 그 매핑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사용을 했고 RVO2 엔지오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이니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에 PVC가 섞여서 나온 양상이었고 커플링 인터벌은 485ms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RVO2 매핑을 시작했고 그리드 시그널이 이제 PVC 온셉 해당 위치에서 PVC 온셉보다 32mm 빠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위치는 RVOT 포스트로셉툼과 포스트로셉툼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해당 위치에서 이제 3D 매핑을 시행을 했습니다. 액티베이션 매핑을 보시면은 포스테리어 그 PAB에서 포스트로셉툼에서 얼리스트한 시그널이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그 매핑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티지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이제 매핑 카테터를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조금 더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카테터를 다음과 같이 위치시켰고, 역시 PVC 온셋보다 34ms 빠른 위치가 이제 얼리스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이제 페이스 매핑을 시행했을 때96% 매칭을 확인을 했고, 해당 위치에서 그리드 카테터로 그 유니폴라이저 퀘스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맵 카테터로 동일한 위치에서 유니폴라 퀘스 패턴을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 해당 부위 이제 그 카테터 위치에서 맵 비슷해서 33ms 빠른 위치에서 어블레이션을 시작을 한 화면입니다. 카테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카테터 이제 그 카테터 컨택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플렉션 시켜가지고 포스트레셉툼에 좀더그 컨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위치시켰고 그세 번째 어블레이션에서 이제 혹시나 그세 번째 어블레이션 후에 이제 PVC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위치에 그웹 카테터 디스탈을 확인해 보았을 때 PVC 온셉보다 32ms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7번 시행 후에 이진 확인되겠습니다.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네, 포스트레셉툼 다음과 같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카덱 챔버들을 네, 콤바인해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한 화면입니다. 파이널 오블레이션 사이트는 포스트로셉툼이 되겠습니다.
RFA, PVC 더 이상 확인하지, 더 이상 나오는 것은 막,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시스루의 11위드 리스키지에서도 사이너스 리듬 확인했고, 74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리뷰는 이제 아웃플로우 트랙 타키카디아의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웃플로우 트랙 타키카디아는 보통 인페리어리드에서 포지티브 리플렉션을 보이고, AVR과 AVLL에서 QS 컴플렉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플로우 트랙 타키카디아는 이제 V1에서 LVV 라이프 몰폴로지를 확인하고, V1에서 R의 레시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포텐셜한 타키카디아의 포텐셜 사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프라풀모나리 밸브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풀모나리 밸브가 에오틱 밸브보다 좀더 랩사이드에 위치하고 엑시스가 인페리어 라이트 워드를 향하기 때문에 2보다 3에서 조금 더 R웨이브가 톨러한 양상으로 이제 밸브의 위에서 나오는 PVC를 조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V1 리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PVC의 오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RVT 포스트리에서 나온 경우에는 전형적인 LVV 몰폴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RVT 안테리어 사이드가 전형적인 LVV 몰폴로지고 RVT 포스테리어와 그리고 그 RCC 에어틱 밸브 RCC 커스의 경우에는 RWAVE가 약간 사이즈는 먹기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RWAVE가 일부 관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4번 위치의 LCC나 그 NCC 그리고 에어틱 발트나 컨티니티 부위의 경우에는 조금 더 RWAVE가 부분되게 V1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포스트리어 와이터 애뉴러스에서 나오는 PVC는 오히려 그 RBBB, V1에서 RBBB 몰폴로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V1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PVC의 오리진을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RBBB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프리코딩 RWAVE 트랜지션 존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V3보다 작을 경우에는 LVOT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V보다 클 경우에는 RVOT 가능성을 조금 더 두게 되는데 V3의 경우에는 이제 V2의 트랜지션 존을 확인하게 되고 0.6보다 작을 경우에는 RVOT, 0.6보다 클 경우에는 LVOT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해당 논문에 대해서 이제 V2 사이즈 트랜지션 존을 확인했을 때0.6 이상일 때 LVOT에 좀더 가능성이 많았고 LVOT에 0.6보다 작을 경우에 RVOT 가능성이 많았던 그 해당 논문이었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좀더 자세한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2의 트랜지션 존을 확인하는, 매저하는 것은 이제,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서 R과 S의 레이시오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PVC에서 RS 레이시오를 확인해서 그것을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PVC에 나올 때의 리듬의 레이시오를 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RVOT 로컬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리드 1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RV에서 이제 리드 1이 RV 그거는 이제 대략적인 50도가 되겠고 이쪽이 포스테리어 그리고 이쪽이 안테리어 볼이라고 하면은 리드 1에서 포지티브 방향을 보일 경우, 이제 그 PVC 오리진이 포스테리어 홀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리드원에서 네가티브의 방향을 보일 경우에는 안테리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프리월과 세툼에 관계없이 리드원에서 이제 포지티브냐 네가티브냐에 따라서 그것이 포스테리어 홀인지 안테리어 홀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제 프리월과 셉타를 비교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여기 논문에 실린 거는 이제 페레스 듀레이션이 140보다 긴 경우 그리고 임페리어리드에 페레스가 노칭이 있는 경우 그리고 V3의 RS 레이시오가 1보다 작은 경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환자의 이 게이지를 대략적으로 볼지를 보자면 먼저 이제 임페리어리드에서 포지티브를 보이고 있어서 임페리어 엑시스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V1에서 LVBB 몰폴로지 그리고
작은 R웨이브, 스몰한 R웨이브가 네, 확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까 V1에서 R웨이브의 V1에서 이제 몰포로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퓨베시 오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략 2에서 3 정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VC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V3와 4 사이에서 트랜지션 존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제 V3의 트랜지션 존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비교를 하게 돼 있고, 사이너스 리듬의 경우에는 V4에서 아이소일렉트릭 존이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PVC RS 트랜지션이 조금 더 앞서서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 차트를 도로 따라가야 되고, V2 트랜지션 레시오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V2 트랜지션 레시오를 확인했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0.27로 0.6보다 적게 되므로 RVOT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확인해야 되는데, 리드 1에서 포지티브를 보이니까 포스테리어가 그래서 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프리월 로케이션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월 로케이션을 페이버링하는 그 특징들을 보면은 여기서 QRS가 이제 QRS 듀레이션이 이제 작은 거네 칸을 넘지는 않으므로 이제 140보다 작다고 할수 있고, 임페리얼의 노칭은 보이지 않고. V3에도 1보다 작습니다. 좀 정확하진 않지만, 프리월보다는 조금 더 세툼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로 RVOT의 포스테리어 세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고 위치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여덟 번째인가 아홉 번째 그 시그널 래핑할 때 시그널 보여줄 빠르다고 한 거였는데 이번은 이거 말고 마지막 시그널입니다. 올려서 한번 이거 보면 디지털이도 디지털이 누구 느리잖아. 이게 커서 잘 돌리는 거야. 잘 보고 해야지. 가 돌리는 자리에 조금 밀면 빠질 걸. 아니라는 분이 많은 안 되는 자리인데. 아니 아까 그 자리에서 없어요. 왜요? 지금 날 잘못 본거 아니야? 응? 내가 이거를 느리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텔레메트리 또 나오더라고. 아, 그 얘기를 에필로그를 감춰. 에너지 세팅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 아, 에너지 세팅. 에너지 중에 발표할 때꼭그 마지막에 챙겨야 될게 에너지 얼마 정도 있다고 지금. 35W를 했고 두 번째 번에서 어쩌면 됐는데 레이어에 나와가지고 텔레메트릭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술실에서 조금 안 나오더라. 그건 안 해. 내려왔을 때 뭐가 있냐.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넷픽스로 했잖아요. 넷픽스가 스테이블 해서 스테빌리티가 많이 좋아져서 PVC 밑에들이 반응을 할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 포스가 많이 돼서 여기가 얼만큼 세츄레이션이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환자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술은 하나도 안 아팠다고 그건 제대로 안 믿었어요. 나 5월쯤에서 벌써 들어오고 하여튼 걔네들 주말에 발표하는데 업트레이 그리고 저 똑같은 게 이제 제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H 아, 카테타. 그게 카테타 이게 나온 일본에서는 훨씬 많이 쓰나서 그러니까 저 넷플릭스가 단점인데 말씀하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런 주로 4월 달 4월에 언제 들어오는 이게 지금 카투에서는 제일 PVC 나오는 게 리미테이션 두개 나오고 그리고
일본 지난번 고마츠 요가 제가 이거를 위아래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볼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브레인 석세스 사이트로 볼수 있게 프로가 아래에 보이는 부분인데 프로로입니다. 이왕 할 거면은 그 NGO 그램치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를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여주는 게 있죠. 오디언스 중심으로 이제 그럼 여기 보면은 플라리티 리버스로 보이는데 디지털이 조금 느리지 않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밀어가지고 폭시마 카페에서 조금 움직여야 돼.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플라리티 리버스를 아까 두 번째 없어졌을 때 보면 디지털이 훨씬 빨랐죠. 여기 네, 이거는 지금 웨이블릿이 디지털보다도 더 디지털 쪽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라리티 리버스가 없지요. 이럴 때는 카테터를 조금 더 밀어야 되는데 터질까 봐 겁이 나서 잘 있어야지. 그래, 수고했습니다.